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페이지 44페이지 집안조사 방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집안조사 방법 부분은 뭐 시험이 한 세 번 정도 뭐 기출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조사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종류를 먼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기본적으로 이제 얕은 기초를 보통 할 때 여기 보시면 집안조사 방법은 짚어보기나 시험파기가 있죠. 짚어보기. 보통 이제 탐사봉 형태로 보통 뭐 쇠망대나 이런 걸로 짚어서 어림짐작으로 하는 것이죠. 손감각으로 하는 것이 짚어보기고 직접 파보는 것이 시험파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뭐 세부적인 내용은 필요 없고요. 종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집안에 이제 구멍을 뚫는 것을 보링이라 하죠. 청공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보링 개념. 집안에 구멍을 뚫는데 보링은 흙의 종류라든지 뭐 집안의 구성이나 아니면 지하수의 측정이나 토질시험용 시료 채취에서 집안에 구멍을 뚫는 것을 보링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보링은 뭐 오그식 보링이나 뭐 우리가 수세식 보링, 충격식 보링, 회전식 보링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정확도가 높은 것은 회전식 보링이 가장 정확도가 높다 보시고 전 집안에 걸쳐서 다 할 수가 있는 것이 회전식 보링이 됩니다. 그리고 표준 간입 시험이 있죠. 표준 간입 시험. 그래서 이제 표준 간입 시험이 뭐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표준 간입 시험은 정확히 우리가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베인 테스트하고 베인 테스트. 베인은 날개죠. 그래서 십자형 날개를 때려박아서 회전력으로 점토 집안의 점착력을 판별하는 시험이 바로 베인 테스트죠. 그럼 이제 표준 간입 시험은 자 표준 상태에서 우리가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추의 무게가 자 63.5kg의 자 무게로 갖다가 자유 낙하 시켜서 때려 박습니다. 그래서 이제 낙하 높이는 76cm에서 낙하를 시켜서 간입을 하게 됩니다. 이때 30cm 간입하는데 타격 횟수로 구하는 겁니다. 30cm 간입하는데 타격 횟수 뭐 엔치 N 값으로 구하는 겁니다. 몇 번을 타격했느냐. 그래서 N 값 또는 N치로 구하는 것입니다. 타격 횟수로 집안의 밀실도를 측정하는 시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집안의 밀실도를 측정하는 시험이 바로 표준 간입 시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표준 간입 시험은 집안의 밀실도를 측정하는데 이 N치로 우리가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N 값은 10에서 30이 보통 모래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보통 모래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보다 이제 컸을 때 30에서 50 그게 되면 초밀한 상태, 밀실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죠. 초밀 뭐 또는 밀실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밀실한 모래 상태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이 수치보다 적어지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슨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느슨한 상태의 모래가 됩니다. 그러면 이 수치보다 더 작아지면 매우 또는 아주 느슨한 이렇게 하면 되죠. 위로 가면 50 이상으로 가면 매우 또는 아주 조밀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측정하는데 특히 표준 간입 시험은 사질 집안에 효과가 좋은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베인 테스트는 자 십자형 날개죠. 십자형 날개를 베인입니다. 베인은 원래 날개의 개념이죠. 자 때려 박아서 자 보통 이 베인 테스트는 연약 점토 집안에 하는 겁니다. 연약
점토 집안에 보통 이 십자형 날개를 때려 박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회전력으로 얘는 회전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타격 횟수로 했고요. 타격 횟수 개념 N 값으로 우리가 다뤘고요. 이것은 회전력으로 집안의 점착력을 판별하는 시험인데 집안의 점착력 판별 시험을 우리가 벤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질 집안에는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 벤 테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물리적 지하 탐사. 물리 이제 탐사법이라 그죠? 물리적 지하 탐사법, 물리 뭐 줄여서 물리 탐사법 이렇게 칭합니다. 물리 탐사. 그 물리 탐사법에는 보통 어떤 경우에 쓰게 되는가 하면 이런 경우에 많이 사용합니다. 이제 조사할 범위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광범위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뭐 연약층의 깊이나 안반의 위치 이런 것을 알고자 할 때 물리 탐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 탐사는 우리가 탄성파 탐사법이고요. 탄성파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전기 저항을 이용하는 전기 비저항 탐사가 있고요. 그리고 뭐 레이더를 이용하는 우리가 탐사법이나 뭐 중력 탐사법, 뭐 전자 탐사법 이런 것이 있습니다. 중력 탐사법이나 아니면 뭐 전자 탐사법 이런 것들이 뭐 해당이 됩니다. 뭐 종류는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탄성파나 전기 비저항은 우리가 정리를 해두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봐두실 건 페이지 48페이지 보시면 자 지내력 개념이 나옵니다. 지내력은 집안이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지내력이라고 표현했죠. 지내력. 그래서 이제 지내력은 뭐 집안의 허용 지지력 개념은 뭐 11회 시험에서 한번 출제가 되었죠. 순서입니다. 뭐 보통 한글만 알면 우리가 맞출 수 있도록 내줬죠. 안반하고 뭐 자갈이 있다. 그럼 당연히 안반이 우리가 많은 지내력을 받을 수 있죠. 그런 개념이고. 그런데 이때 이 지내력 시험에는 땅의 힘을 측정하는 지내력 시험에는 뭐 두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 직접 지내력 시험이 평판 지내력 시험이죠. 그래서 이제 평판에다가 직접 하중을 간다 해서 평판 지하 시험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지하는 하중을 가해서 지내력을 측정했다 해서 평판 지하 시험 이렇게 칭하죠. 뭐 간단히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땅을 굴착을 해서 현재 우리가 알고자 하는 지내력은 지표면의 지내력이 아니죠. 기초가 들어설 그 저면에 그러면 이제 땅을 파서 여기까지 이제 굴착을 해서 여기에다 이제 기초를 설치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내력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지내력. 그래서 여기에다가 평판을 설치를 해 지하판 하중을 가하는 그걸 하중을 가하는 판을 뭐 지하판이라고도 하고 또는 평판 또는 뭐 내하판 이렇게 칭하는데 뭐 제일 글씨가 짧은 게 평판이죠. 그리고 발음하기도 편하죠. 그래서 평판 지하시험 이렇게 칭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49페이지와 같이 틀을 설치해요. 지하 틀을 설치해가지고 49페이지와 같은 지하틀을 설치해서 하중을 지하를 하는 거예요. 하중을 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하는 보통 5단계 이상으로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5단계 이상으로. 그러면 보통 1단계에서 하중은 1점 정도 가고 치마가 정지되면 2단계 하중을 또 1톤 정도 더 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지하는 5단계 이상으로 하고 이때 이제 지하는 1톤 10kg 유톤이야. 10kg 유톤 개념이 약 1톤이죠.
나 아니면 보통 예정 파기하 중에 5분의 1 이하로 제한을 해야 돼요. 한 단계 가해주는 예정 파기하 중에 5분의 1 이하로 우리가 제한을 하중을 가해서 치마가 정지되면 하중을 다시 더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간입량을 측정하는 거예요. 간입량을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이때 이 총치마량이 2cm를 측정합니다. 20mm가. 그래서 이제 총치마량이 자 20mm, 2cm가 됐죠. 20mm를 갖다가 됐을 때 이것을 그 집안의 단기 허용 지내력으로 봐주는 거예요. 단기 허용 지내력으로 우리가 봐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단기 허용 지내력으로 보고요. 요거의 2분의 1을 우리가 장기 허용 지내력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장기 허용 지내력으로 봅니다. 그래서 간략히만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평판 지하 시험은 그 집안의 지내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그 개념 정도 정리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49페이지 보면, 자, 말뚝박기 시험 나오죠? 지내력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평판 지내력 시험이 있고, 바로 간접 지내력 시험인 말뚝박기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뚝박기 시험의 경우는, 말뚝박기 시험은 직접 하중을 가는 것은 아니고, 얘는 직접 하중을 가해서 측정하는 개념이 아니라, 바로 어떤 개념이다? 말뚝을 때려 박아가지고, 그러면 실제 집안에 박을 말뚝을 직접 때려 박았겠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말뚝박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말뚝을 박아가지고, 그 간입량으로 우리가 측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말뚝을 박을 때 주의할 것은 이 말뚝이 동일, 실제 말뚝과 동일 조건이어야 되네. 실제 말뚝을 하라 이겁니다. 실제 말뚝과 이 동일 조건이어야 되네요. 그 실제 박을 말뚝을 그대로 박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용 말뚝이라 해서 말뚝을 우리가 표변해서 뭐 약간 축소 모델로 박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대로 박고 수직으로 박아야 돼. 말뚝은 수직으로 박고 연속적으로 박아야 돼. 휴식 시간 주면 안 됩니다. 연속적으로 우리가 박아서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우리가 주의할 점은 자 이겁니다. 이때 말뚝을 이제 때려 박았을 때 이제 최종 간입량은 어떻게, 이것도 이제 때려 박아 이제 간입량을 측정해야 되겠죠? 자, 최종 간입량은 5회나 10회 타격한 평균 치마량 가지고 봐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5회 또는 10회 타격한, 타격했을 때 이 평균입니다. 평균 치마량을 최종 간입량으로 보아서 이걸로 진해력을 추정하는 거예요. 진해력 추정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 진해력 시험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뚝은 이제 한 번만 가지고 하면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세 번 이상은 우리가 해야 돼. 세 번 이상. 기본이 3세판은 해야 되겠죠? 세 번 이상 해서 우리가 측정하는 게 말뚝박기 시험이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50페이지 보시면, 부동치마 개념이 나오죠. 부동치마. 자, 부동치마라는 것은 서로 상이하게 다르게 치마되는 것을 부동치마라 하죠. 부동치마. 그래서 페이지, 50페이지입니다. 페이지 50. 부동 또는 이제 건축에서는 부동이라 많이 쓰고 토목 쪽에는 부등이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부등. 그래서 이제 22회 때는 처음으로 부등으로 언급했죠. 부동치마. 자, 그럼 이제 부동치마가 발생되면 자 어떻게 되나요? 건축물이 있을 때 동일한 치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쪽이 치마가 많고
한쪽에 치마량이 적은 거, 이것이 부동치마의 개념이 되죠. 그럼 부동치마가 생기면 건물의 강제 변형이 오므로써 건물이 기울어져요. 건물이 기울어짐이 발생하죠. 기울어짐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건축물이 기울어지면 어디가 당겨지는 데가 있고 압축되는 데가 있죠. 그래서 크랙이 강제 변형으로 균열이 발생돼요. 그럼 그 균열 사이로 누수 현상이 되겠죠. 이 누수가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감재에 자, 이 변형이나 탈락이 생겨요. 변형이나 이런 탈락 현상이 생기고요. 그런데 굉장히 부동치마가 심하면 건물의 붕괴까지 이룰 수 있는 것이 부동치마가 됩니다. 그래서 부동치마의 피해 현상은 자, 부동치마로 인해서 이 피해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그 부동치마의 원인 나오죠. 자, 원인은 굉장히 많죠. 원인 개념은 자, 원인은 뭐 여기 위에도 뭐 추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뭐 그림을 보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 이겁니다. 원인에서 연약층이에요. 연약 집안. 쉽게 연약층, 연약 집안에서 부동치마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안반은 관계 없어요. 그래서 연약층, 연약 집안에서 부동치마 생깁니다. 그럼 연약층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무엇을 연약층이라 칭하는가 하면 보통 이것을 연약층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점토 집안이나 있죠. 이런 사질 집안, 이런 것, 실트 이런 것이 연약 집안에 해당이 됩니다. 명심해야 되고. 그래서 무슨 암은 관계 없습니다. 뭐 풍화암이든 뭐 암반들은 관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약 집안에서 부동치마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사지반에 건축했을 때, 그리고 낭떠러지나 이질지층이라든지 종류가, 지층의 종류가 다르다. 한쪽은 암반인데 한쪽은 연약지. 이러면 부동치마 생기겠죠. 그리고 뭐 일부 청축이라든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부동치마와 관련돼서 원인 쪽에서는 1회 때 시험이 나왔고요. 그리고 15회 때 이제 출제됐고요. 이제 22회에서 3번 이제 출제가 돼서 원인적인 측면. 지금 패턴이 15회에다가 이제 7회로 뚫었습니다. 짧아지고 있는 패턴이죠. 그래서 이제 정리해 두시고, 뭐 이질 지정을 하거나, 이종 형식 기초를 하거나, 많죠? 일부 지정을 하거나, 뭐 등등등 굉장히 많은 원인이 부동치마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두실 때 뭐 지하 수위 변화는 뭐 두 가지 다 돼. 지하 수위가 변경이 됐을 때는 뭐 하강할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측면에서는 우리가 부동치마가 둘 다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운 땅, 매립지 있죠. 매운 땅 이런 매립지의 경우는 이제 부동치마가 잘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립지는 별로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땅의 변천사도 아시는 것이 좋게 됩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치마 방지 대책에 대해서 보시면, 부동치마 방지 대책에서 보시면 거기 이제 집안에 대한 대책 나오죠. 집안에 대한 대책은 뭐 흙 다지게, 흙을 다져주면 다진 공포에서 밀실해지겠죠. 그러면 진해력이 상승되면서 부동치마를 방지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흙 다지기의 뭐 대표적인 것은 진동 다진 공법같이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 진동을 주면서 다져주는 공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집안에다가 하중을 가는 거죠. 제하공법.
방법이 보통 있으면 하중을 가해서 압밀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탈수를 하면서 진동 주면서 압밀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것들이 흙다지기 있고, 그 다음에 물빼기. 자, 물빼기는 사실 그죠? 집안에 물이 있으면 강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연약점토 집안이었다. 진흙 같은 데는 물이 있을 때는 약하지만 물이 건조시키고 나면 단단해지죠. 그래서 이제 물 빼는 공법들이 있을 거고, 뭐 대표적으로 뭐 사질 집안은 웰포인트 공법이나 뭐 아니면 뭐 디벨 공법 같은 이런 물을 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점토 집안은 뭐 저런 것이 있습니다. 뭐 샌드 드레인 공법이라든지 뭐 페이퍼 드레인이나 이런 것들로 물을 빼줍니다. 그리고 고결 공법은 뭐 주입 공법이라고 칭합니다. 고결 공법은 주입 공법이라 칭하는데, 자, 쉽게 고결 공법은 어떤 경우가 하면 집안에 공격이 있을 때 시멘트 물 같은 거나 아니면 약액 같은 걸 집안에 주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멘트 물이 들어가게 된 페스트 이런 게 들어가면 안에 들어가서 이제 수화 반응해서 굳어지면서 딱딱해지죠. 고체로 응결되는 공법, 이것을 고결 공법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치향 공법은 양질의 집안으로 교체해 주는 거예요. 뭐 사람으로 치면 썩은 이빨 빼내고 우리가 새로운 걸로 교체해 주는 거, 임플란트 박는 게 치향 공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교체해 주는 것이 치향 공법 개념이 됩니다.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기초 구조에 대한 대책 나오죠. 자, 기초 구조에 대한 대책은 기초를 굳은 집안에 지지시켜 주라 이겁니다. 굳은 집안에 지지를 시키면, 그래서 지금 이제 안방과 같은 굳은 집안에 이제 직접 기초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직접 기초로 하게 되면 직접 굳은 집안에 기초를 설치하면 치마가 없을 것이다. 보통 우리가 치마라는 것은 연약 집안에서 부동 치마가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굳은 집안에 직접 기초를 해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마찰 말뚝 사용하는 것은 이거는 연약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 마찰 말뚝은, 자, 마찰 말뚝은 이 연약 집안에 사용하는 거예요. 연약 집안. 네, 우리가 사용을 한 거죠. 보통 마찰 말뚝이란 것은, 자, 연약층이 깊을 때 말뚝의 끝이 굳은 지방까지 지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말뚝의 표면하고 흙의 마찰력을 이용해서 하중을 지지하는 것을 우리가 지지 말뚝이라 했죠. 그래서 이제 하중을 지지하는 것이 마찰 말뚝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말뚝이 이제 지지 말뚝의 개념은 이게 이제 경관 집안이다. 그래서 이제 경관 집안에 있을 때, 기초가 있을 때 말뚝의 선단 부분, 끝 부분이 지지가 되면 이것은 지지 말뚝 개념이고요. 지지 말뚝. 그런데 마찰 말뚝은 너무 깊다는 거예요. 연약층이 깊기 때문에 말뚝이 굳은 지방까지 지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연약층이 너무 깊다는 거예요. 연약층이 이렇게 깊을 때 우리가 이 말뚝의 표면하고 흙의 마찰력을 이용한 것이, 이것이 마찰 말뚝 개념이 되죠. 그래서 이제 연약 지방은 마찰 말뚝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정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치아실을 설치해 줍니다. 온통 기초로 설치하라. 자, 보통 부동치마가 생기는 것은 집안이 약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러면 기초판 면적을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초판 면적을 늘려주게 되면 우리가 치마가 적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치아실 온통 기초 설치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기초 사호관을 연결해 주도록 하라. 그래서 지중보를 설치해줘서 주각을 고정 상태로 해주자는 거죠. 지금 이제 기둥이 이렇게 있을 때, 이제 기초하고 맞닿는 부분을 우리가 주각부라고 칭했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기초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게 되면, 이 부분을 다 잡아주는 거라 했죠. 이 주각 부분을
지중보를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방으로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죠. 이렇게 포가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도 가겠죠. 이제 네 방향으로 볼을 잡아주는, 땅 속에서 꽉 잡아주는 거예요. 이제 지중보. 그러면 지중보가 이쪽으로도 가고 이제 좌우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러면 얘가 침하되려고 하도 이 지중보가 있음으로써 이 지중보로 설치해 줌으로써 부동침하를 방지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보통 이겁니다. 침하가 생겨도 부동침하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일정침하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중보로 주각을 고정상태로 해주는 겁니다. 고정상태로 해주는 거죠. 고정상태로 해서 부동침하를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지중보는 단면을 크게 설계해 주는 게 유리합니다. 단면을 크게 해서 주각을 고정상태로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지중보가 일반적으로 이 편심하중을 갖다가 방지해 주는 거죠. 편심기초를 방지해 주는 거예요. 이걸 방지해 줌으로써 일반적인 그래서 지압력만 전달되도록 해서 그리고 힘이나 이런 것을 이 지중보가 다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지압력만 전달하도록 해서 변신기초를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상부구조에 대한 대책 나오죠. 상부구조. 그러면 상부구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첫째, 경량화 시키자는 거죠. 가벼워라. 건물을 경량화하라. 자, 보통 여러분들이 서해안벌에서 사람의 몸무게는 벌에 빠지지만 거기 사는 세발낙지나 망둥어는 안 빠지죠. 가벼우면. 그래서 이제 첫째 경량화 시켜라 이게 무게를 줄여라 이게 무거우니까 침하되니까 경량화 시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건물의 강성을 높여라 이게 강성은 높여라 이겁니다. 자, 강성이라는 것은 하중이나 외력이 작용했을 때 변형이 적은 성질을 우리가 강성이라 했죠. 강성은 높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강성을 높이라는 것은 일체식 구조라 했죠. 일체식 구조가 제일 강성이 좋죠. 그래서 일체식 구조는 됩니다. 만약에 조적조는 안 됩니다. 조적 구조는 강성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강성을 높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면 길이는 짧게 하라 이거예요. 평면 길이. 자, 평면 길이는 될 수 있는 짧게 해주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설계를 할때 이겁니다. 평면 길이를 짧게 해야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제 건물을 이제 봤을 때 이겁니다. 이런 형태의 건물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평면 길이를 이런 형태 있죠. 사각형 형태 건물을 지었는데 폭은 좁으면서 이렇게 길게 간거 있죠. 길게 이렇게 가는 건물들. 이건 별로 안 좋다는 게, 이런 평면 길이가 길어지면, 자, 건물이 이런 형태가 돼버리면, 하중이 분산하기가 힘들어져요. 자, 이럴 경우는 하중이, 이렇게 건물을 설계할 때, 하중이 여러분들이, 자, 이거 좀 모든 부분에다 다 계단실 엘리베이터 설치할 수 있는 설비를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하중 분산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평면 길이는 짧게 해줘야 돼, 이 길이는. 그래서, 이건 될수 있으면 이런 형태가 좋은 거죠. 정방형에 가까운 평면이. 이런, 그래서 이걸 최대한 정방에 같은 면적을 짓든, 이런 형태로 정방형에 가깝게 짓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제 이웃권 건물, 그래서 이거는 평면 길이는 짧게 해주시고, 이웃과의 거리는 되도록 멀리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건물이 이제, 이제 A동하고 B동 두 개의 건물이 이렇게 섰다는 거야. 여기 이제 A동 건물이 있고, 여기에 B동 건물이 있을 때, B동 건물이 있을 때, 그래서 이 거리는 최대한 멀리 우리가 배치를 해주자는 겁니다. 멀리.
그러면 여기에서 하중이 이제 작용됐을 때 하중이 이렇게만 전달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중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하중은 이렇게 퍼져갑니다. 얼정 각도를 가지고 이렇게 퍼져가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거리가 가깝게 되면 이것이 중첩이 되면 부동치마가 발생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될 수 있으나 멀리 배치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중량이나 하중을 균등히 배치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중이 집중이 되면 부동치마 위험성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뻘에 서 있기 때문에 뭐가 생기나 치마가 생기 빤 빠지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주시는가 하면 하중을 분산해 주시면 돼. 그렇게 이렇게 뒤로 누워서 빼면 빠집니다. 서가지고 빼면 하중 집중 현상 때문에 우리가 발이 빠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균열 형상은 자 그래서 거기 부동치마 상부 우조의 균열에 대해서 해놨죠. 그럼 균열 형상은 이렇게 균열이 생겨요. 자 건물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치마가 될 거 아닙니까? 한쪽으로 이렇게 치마가 되면 건물에 이제 변형이 생겨요. 여기 창문 하나를 있다 가정하면 그러면 어떤 균열이 생기는가? 이쪽으로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보통 이쪽으로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제 직각 방향으로 그래서 이렇게 균열은 가요. 이런 형태로 이렇게 빗방향으로 균열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균열 유형은 발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뭐 이번 시간은 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52페이지 지방 계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